13번째 이야기! 얼음나라의 후계자 샤키! 얘들은 누구냐? 다이몬드에게 쫓기고 있는 걸 제가 구해줬어요. 얘들을 구하기 위해 다이몬을 공격했다는 말이야? 네, 위험에 처한 이들을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서. 샤키, 넌 사라진 족장님의 유일한 혈육이야. 너희 아버지의 뒤를 이어 우리 마을을 다스릴 족장이 될 사람이란 말이다. 그런 네가 생각도 없이 세우의 적을 마을로 데려오다니. 저 아이들로 인해 마을이 위험에 빠질 수도 있어. 다이몬들이 저 녀석들 잡으러 이리 몰려올 거야. 저런 어린 녀석에게 마을을 맡긴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족장이 될 사람은 오로지 가스뿐이라고 했잖아. 맞는 말씀이세요. 공경에 처한 사람들을 도저히 외면할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족장은 말이다. 무엇보다 마을의 안전을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하는 자리야. 하지만... 이봐요! 샤키는 저희의 목숨을 구해줬을 뿐이에요. 무슨 나쁜 짓을 한 게 아니라고요. 너희가 나설 자리가 아니야. 샤키는 아무 잘못도 없어요. 단지 어려움에 처한 우릴 도와준 것뿐이라고요. 만약에 저희가 이곳에 있는 게 걱정된다면 내일 아침 일찍 여길 떠난다고 약속할게요. 미안하지만 마을의 안전을 위해선 너희를 받아줄 수가 없겠구나. 저희도 이곳에서 지체할 시간이 별로 없어요. 내일 일찍 떠날 거예요. 친구들을 찾아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밤만 부탁드려요. 지금 당장 마을에서 내쫓아야 해요. 맞아요. 다이몬들에게 쫓길 정도면 분명 안 좋은 사연이 있는 게 분명해요. 분명하다고요. 좋아요. 만약 무슨 일이 일어난다면 제가 책임지겠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을 오늘 밤만 받아주세요. 오늘 밤만요. 제발요. 이 아이들 때문에 무슨 일이 생기면 너도 이 마을을 떠나야 할 거야. 마을을 떠나라고요? 너무해요. 네, 약속하겠어요. 반드시요. 샤키야, 얘들아 가자. 어디? 샤키야, 같이 가. 너희 아버지시니? 우리 부모님이셔. 부모님은 어떻게 되신 거야? 왜 넌 혼자 살아? 어머니는 내가 아주 어렸을 때 돌아가셨고,
아버지는 몇 달 전에 마을을 공격하는 다이몬들과 싸우시다 사라지셨어. 사라지셨어? 어디로? 아, 나도 잘 몰라. 사람들이 지금까지 돌아오시지 않는 걸 보면 분명 돌아가셨을 거래. 아, 그렇구나. 아버지가 많이 그립겠다. 널 보니까 너희 아버지는 정말 멋진 족장이셨을 것 같은데. 그래, 우리 아버진 그 누구보다 현명하고 용감한 전사셨어. 너무 그리워. 사진만 봐도 멋진 분이라는 게 느껴져. 나도 이 다음에 아버지처럼 되고 싶었는데. 너도 아버지처럼 용감한 족장이 될 수 있어. 조금 전에도 마을 사람들한테 당당하게 너희 생각을 말했잖아. 하지만 사람들은 내가 너무 어리기 때문에 날 아무도 신뢰하지 않아. 넌 어떤데? 넌 너 자신을 믿어? 어, 물론이지. 난 우리 아버지의 아들이야. 반드시 아버지처럼 훌륭한 족장이 될 거야. 반드시 말이야. 그럼 뭐가 문제야? 너 자신에 대한 믿음만 확고하다면 두려워할 게 없는 거야. 남의 말 따윈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라고. 그러니까 네가 믿는다면 뭐든 이룰 수 있어. 와령, 뭔가 불길한 기운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어. 서두르는 것이 좋겠어. 뭐? 그래, 알았어. 와룡아, 기다려. 나도 같이 가. 설마 다이몬들이? 너한테 마을 사람들을 부탁할게, 알았지? 그래, 걱정 마. 주장, 부탁해. 슈미, 지금이야. 내 몸에 있는 신선한 정령, 천인 허리. 지금 이 어둠을 물리칠 힘을. 녀석들이? 자기야! 사람들을 안전한 곳으로 부탁해! 지금 당장 마을을 떠나야 해요! 서두르세요! 서둘러! 엄마! 엄마!
슈미야, 너 괜찮아? 물론,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거뜬하다고. 구해줘서 정말 고마워, 슈미야. 뭐? 뭘, 이 정도 가지고. 샤키야, 사람들을 안전한 곳으로 데려가죠. 난 이만 가볼게. 돌아가서 와룡을 도와야지. 알겠어, 너도 조심해. 알았지? 걱정 마. 아가, 다친 애는 없는 거야? 무사해서 정말 다행이다. 아가야. 샤키야, 우리 아이를 구해줘서 정말 고맙다. 고마워. 아무 일도 없어서 다행이에요.